자, 이번엔 5자짜리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1, 2, 3, 5, 4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 개, 즉, 지춘, 이오. 화, 개, 즉, 지춘, 이오. 염낙, 우, 위추로다. 염낙, 우, 위추로다. 정국, 조, 유로요. 정국, 조, 유로요. 지, 하, 야, 무풍이라. 지하야, 무풍이라. 산, 봉, 심, 유, 화요. 산봉, 심, 유하여. 수, 조, 의, 제, 어라. 수조의 제어라. 네, 해석을 해볼까요? 화, 개, 즉, 지춘. 꽃이 피니, 꽃들이 피니, 곧 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나뭇잎이죠? 나뭇잎이 떨어지니 또 가을이 되는구나. 정국 조유로요. 정원에 있는 국화에는 아침에 이슬이 있고, 있다는 것은 이슬이 맺히고, 지하 야 무풍이라 연못에 있는 연꽃은 밤에는 바람이 없더라. 산봉 심유하여 산에 있는 벌들의 마음은 꽃에 가 있고, 물새들의 뜻은 물고기에 있더라.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계 즉 지춘이오. 염낙우 위추로다. 정국조유로요. 지하야 무풍이라. 산봉심유화요. 수조의 제어라.